프리마 챕터의 상업 공간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디자인하우스 대표 이영입니다. 이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례는 프랜차이즈를 통한 협업 사례인데, 실질적으로 인테리어라는 그 업종 자체가 클라이언트들이 봤을 때 모두 다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하는 분야는 내부 공간이지 다른 뭐 설비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디자인적인 거는 솔직히 좀 우리가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메콩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그 메콩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그런 디자인적인 부분이 좀 많이 약하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해낼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 이번에 저희 이제 같은 챕터에 스웨딩 컴퍼니 박수진 대표님과 같이 콜라보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브랜드 디자인 개발을 하고 있는 스웨딩 컴퍼니 박수진 대표입니다. 사실 인테리어 회사랑 그래픽 회사랑 협업을 해야 되는 되게 중요한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공간 안에 이제 그래픽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쉽게는 간판부터 소소하게는 냅킨이나 컵까지 모든 디자인이 다 통일감을 이루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거를 실행하시는 분들이 미처 놓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번 같은 케이스는 이제 B&I에서 이렇게 만나게 됐고, 서로 잘하는 강점을 같이 합쳐서 완전히 완성도를 높여놓은 사례가 됐거든요. 이렇게 해서 매장이 지금 되게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뭐 3개, 4개 계속 오픈할 예정이라고 들었어요. 지금 이런 사례는 사실 앞으로 저희가 계속 지향하는 케이스가 될 것 같고요. 뭐 앞으로 인테리어와 디자인이 같이 필요한 경우는 프리마 챕터의 스웨딩 컴퍼니와 디자인하우스 이영희 대표하고 네. 같이 진행하시면은 좀 더 많은 효과가 날 거라고 분명히 보입니다. 네, 프리마 챕터 화이팅!